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스포츠 시계의 명가 알피나 시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역시 흔치 않은 제 개인 시계를 리뷰하는 도그워치 채널답게 알피나 시계는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항공시계, 다이버시계 등 기능성 스포츠시계만 130년 넘게 만든 상당히 오랜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브랜드이며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시계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창립자 고트리브 하우저 씨는 188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알피나 유니온 홀로저스라는 일명 스위스 시계 장인 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는 스위스 시계 장인을 연합하여 높은 품질과 기술의 시계 생산 산업을 번영시키겠다는 창설 목표를 시작하여 곧 자신들만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1890년에는 알피나 연합회의 본사를 스위스 작은 도시 비엘로 이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연합회의 주요 멤버였던 제이콥 스트라우브 씨의 무브먼트 제조 공장 J.Straub&Co. 라는 공장이 이 비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1년 알피나 시계장인 연합의 핵심 무브먼트 공고를 맡아온 이 제이콥 씨의 공장의 무브먼트 중 최상의 무브먼트에 알피나 마크를 부여하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 역사가 시작됩니다. 1908년 연합회 창설 25주년이 되었고 연합회 회원들 일명 알피니스트들은 공식적인 브랜드명 알피나를 등록하였고 그들이 만드는 시계 중에 브레게사에서 공급하는 헤어스프링과 컴펜세이팅 밸런스가 탑재된 오직 최상급 무브먼트에만 알피나 시계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로 회원들은 합의하였습니다. 1909년에는 독일까지 진출하게 된 알피나는 프레시션스 우렌페브릭 알피나인 글라슈테라는 이름으로 독일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 제조 공장까지 설립하여 당시 이 연합회의 시계 공장은 제네바, 비엘, 비산콘, 글라슈테 이렇게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알피나 연합회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의 컴플리케이션 회중 시계를 선보였으며 1912년도 글라슈테 공장에서 생산된 회중 시계는 알피나 최초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1913년도에는 독일 해군은 알피나의 크로노미터 시계를 주문하였고 당시 통상적으로 군용시계에 스위스제 이스케이프먼트 부품을 사용하였는데 독일 해군에서는 이 스위스제가 아닌 알피나 글라슈테에서 생산된 이스케이프먼트를 채택하면서 당시 해군 시계 스펙의 표준사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915년도에는 스위스 시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1920년도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유럽 전체에 2000여개의 매장이 있었으며 리스본,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런던, 스톡홀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도 알피나 시계가 판매되었으며 1921년에는 공군용 시계 전문 납품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1938년 전설적인 시계 알피나 4가 탄생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4는 4가지의 핵심 기술인 항자성, 방수, 충격방지, 경고원 방천 케이스의 의미라고 합니다. 1945년에 출시한 알피나 최초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582는 당시 P82라고도 불렸으며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와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졌다고 합니다. 1969년에는 알피나의 다이버 시계 10 시스트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스트롱 시계는 두 개의 용도가 탑재되어 있었고 그 중 한 개는 바닷속에서 감압된 시간을 1부터 60분까지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200m 방수와 항자성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알피나 역시 쿼츠 파동을 겪으면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재정난과 회사 축소 등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후로 독일계 새로운 오너가 회사를 인수하여 예전의 전설적인 스위스 스포츠 시계 명가를 재건하겠다고 하며 지금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피나 역사에 대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역사서까지도 발간되어 있어 사실 10%도 채 안되는 분량으로 엄청 대충 설명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설명드리기 전에 아무도 더 이상 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시계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먼저 박스를 열면 이렇게 시계 보관 상자와 아래쪽에는 월드 워런티 책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시계는 알피나 대표 항공시계 라인의 스타타이머 GMT 쿼츠 모델입니다. 딱 보는 순간 파일럿 시계의 기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 이 시계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실물을 받자마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개성있는 모습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선 케이스 크기는 42mm에 두께는 9.3mm입니다.
무게는 61g 정도이고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울 구매 이후로 진으로부터 경도 측정기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지인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측정기를 딱 찍어보면 사파이어 글래스의 경우 높은 경도값이 나옵니다. 손목에 올려보면 이렇게 17인치 반 정도 되는 제 손목에는 약간 큰 느낌이며 얇은 편의 두께 때문에 손목에 바짝 눌러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새틴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베젤의 대각선 측면과 케이스 끝에 라인 쪽에 아주 가늘게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보일 수 있는 케이스의 느낌이 살짝살짝씩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본 시계 중에 가장 가늘게 이렇게 폴리싱 처리가 된 시계 같습니다. 케이스백은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 알피나 브랜드와 파일럿 시계를 의미하는 전투기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스크린 타입 케이스백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케이스의 백판이 거의 케이스 크기만큼 크고요. 역시 이것 또한 바짝 굴곡 없이 붙어 있어서 제가 성의하는 착용감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제 손목에는 살짝 큰 느낌이 있어서 라운드 처리가 된 러그 끝이 살짝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18인치 정도 되는 신은 손목이시라면 틈새 없이 적당하게 잘 감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계는 다이얼 구성이 독특합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사파이어 글래스 유리와 다이얼 사이에 그 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살짝 돔 처리가 된 사파이어 글래스가 무반사 코팅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장점인데 다른 스타 타이머 시계를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차보고 싶은 정도로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12시 알피나 로고와 3시, 6시, 9시 인덱스는 양각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넘버링 인덱스들은 정갈하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가느다란 핸즈들 역시 다이얼 표면에 상당히 바짝 붙어 있어 빨간 GMT 핸즈 같은 경우는 양각 처리된 인덱스에 혹시라도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테두리는 GMT 24시간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야광 도료는 너무 가냘픈 핸즈에 발라 있어 거의 뭐 야광 기능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역동적으로 생긴 것 같은 다이얼과는 반전으로 이게 초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꽤나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도 사실상 움직이는 바늘이 전혀 없어서 뭐 좀 지루한 인상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계를 받고 제가 재고 할인을 꽤나 받고 구입한 시계라서 혹시 배터리가 소모된 줄 알고 다음날 시계 배터리를 교체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초침이 없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교체한 상태라 뭐 쓸데없이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용두에는 알피나 로고가 이렇게 새겨있고 상당히 묵직하게 큰 편이라 너무나 쉽고 잡히고 돌리는데 넣고 빼는 것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1단계 이렇게 뽑으면 날짜와 GMT 핸즈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시간 조정을 하면 GMT 핸즈가 함께 돌기 때문에 이 시계를 맞출 때는 현재 시각을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GMT 핸즈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GMT 시계에 작은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 그대로 그리니치 표준시를 맞춘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24시간계이기 때문에 정각시에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핸즈 위치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시각이 47분이다 하면 현재 시각은 47분 눈금에 맞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시면 45분, 46분, 47분 이렇게 눈금이 있으니까요. 근데 GMT를 47분에 맞춘다는 것은 20시간계 시침을 눈금과 눈금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47분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GMT 시각을 맞추실 때는 가능하면 매시 정각을 기다리셨다가 눈금 정위치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정말 사용해보시면 실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의 마감은 좋습니다. 칼리버 AL247이라는 커츠 무브먼트인데 스위스제 보통의 커츠일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계 저 시계 자주 바꿔가며 차는 성격이라 매번 죽어있는 오토미텍 시계를 밥도 주고 맞춰가면서 차는 걸 생각한다면 솔직히 커츠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알피나처럼 마감 좋고 견고하고 디자인도 이쁜 스위스 시계라면 굳이 비싼 가격의 오토매틱 시계보다 이렇게 부담 없이 구매하고 언제나 시간 조정 없이 찰 수 있는 커츠 시계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타타이머 GMT 커츠 시계는 홈페이지 정가 550유로 정도 하니까 약 7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스트랩은 나일론 소재의 스트랩인데 두껍지도 않고 마감이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저렴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회색의 나토 스트랩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식에는 나토 줄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러그폭이 20mm라서 쉽게 줄질이 가능합니다. 총평입니다. 우선 알피나 시계는 국내 실물 리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상 리뷰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왓제님 응원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강추드립니다. 헤리티지가 있는 시계고요. 지금도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고 탑재하는 기술력 있는 브랜드가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알피나 시계 라인들이 케이스 사이즈가 42mm 이상이라서 예, 평균 이하의 손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예, 사이즈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8cm 이상 손목이시라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알피나 시계를 정가를 주고 사는 건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레이마켓이나 국내 속 공식 수입원을 통해서 할인을 좀 받으신다면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미국 그레이마켓 사이트 조마샵에서는 1년 내내 알피나 시계를 약 60% 정도 할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하반기 한 번씩 추가 특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국내 조마샵이 알려지기 전인 한 15년 전부터 예, 조마샵을 이용한 단골이라서 대충 그 정도 프로모션 주기를 아는데 알피나 시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정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